두 분이세요? 두 명. 두 분 예약하고 오셨어요? 네.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. 네. 그날은 올해 들어서 가장 최악이면서 최고인 특이한 하루였습니다. 괜찮으세요? 죄송합니다. 정훈아, 늦어서 미안. 혼자 힘들었지? 아니야, 너 있어도 힘들어. 근데 웬 꼬? 아까 남자 손님이 여자친구 생일 이벤트 해달라고 해서. 너 손. 아, 이거 아까 넘어졌는데? 되게 통통하다. 뭐야. 저기요. 네. 없는 게 메리트라네. 나 있는 게 젊음이라네. 나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몇 분이세요? 저기 예약하고 오셨어요? 네.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. 뭐야, 저 자식이 여길 왜 왔어? 아씨. 어디가 깜짝이야. 아, 매니저님, 저 오늘만 주방에서 설거지하면 안 될까요? 제발요, 네? 말도 안 되는 소린. 빨리 가. 아, 매니저님. 어허? 서치를? 정훈아, 진짜 미안한데 저기 테이블 주문 너가 받아주면 안 될까? 저기 아까 주문했는데? 낮에 꽃 맡겼던 남자? 아, 여자친구 생일? 네, 이동할게요. 여자친구도 빨리 만들었네. 저기요. 저기요. 네.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아, 저희 물 좀 먼저 갖다 주시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근데 여기는 손님 얼굴을 안 보고 대화를 하네요? 아, 그게... 죄송합니다. 너 김두리 아니야? 아씨, 왜 아는 척을... 안녕. 아는 사람이야? 아, 그냥 그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. 알던 사람. 자. 와, 뭐지? 너무 좋아. 저기요. 여기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죠. 네, 준비해드릴까요? 네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. 생일인 고객님의 1년에 한 번뿐인 축하의 그날이 왔어요.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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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잠시만요. 죄송한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을 못 찍어가지고. 아, 네네, 네,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찍을게요. 네, 자, 옆에 친구들, 네, 해볼까요? 시작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. 전 남자친구 앞에서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.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?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?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. 기댈 곳 하나 없네. 이젠 괜찮다 했어.
익숙해진 줄 알았는데. 아, 뭐 이런 걸 올려. 왜? 오빠 전 여친이 축하해준 건데 자랑해야지. 너 알고 있었어? 고객님 생일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? 아, 감사합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저기요,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.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. 괜찮다 말해줄게. 다 잘 될 거라고. 괜찮아? 고마워. 아까 매니저님한테 말했어. 오늘은 그냥 퇴근해. 손 줘봐. 목소리를 기억해. 괜찮아, 다 잘 될 거야. 넌 나에게. 근데 손 진짜 통통하다. 가장 소중한 사람. 난 통통한 여자가 좋던데. 그렇게 나의 최악이었던 하루는 종훈이와 사귀게 되는 계기가 되어 최고의 하루가 되었습니다.